기원아 좋대. 왜안네 느낌 있네. 느낌 있지. 샐러드. 뭐 잘해야지. 비율 쓰레기야? 아니 비율이 쓰레기야. 아, 안 섞인 건가? 안 섞여야지. 고진갈래. 가자. 웰컴 해줘야지. 내 지금 호전지 몇 아, 갚았어. 얼마나 됐냐? 자, 이거만 먹어. 웰컴 주. 어디래? 안 섞였었네. 고진감을 해주네 진짜. 자, 레몬부터 우리 위를 섞자마자. 위 나가는 거 아니야? 레몬이 숙취 엄청 좋대요. 그러니까 그 해독자가. 불자는 좋게. 아리바 아레바 알바오 알바오 아잔트로 파센트로.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거? 나는 힘 못 빨리 알았는데. 드세요 이거 진짜. 야 이거 쓰레기차 맛있는 거 같아. 빨지 말고. 거쪽에서 와 이 피자. 야 피자 오랜만이다. 피자 진짜 오랜만이다. 야 피자 진짜 오랜만인데. 야 요 애기가 자주 먹었던 피자 애가 더럽는데. 이제 피자 먹고 택시 타야 되고. 이게 바로 호주입니다. 호주. 여기가 바로 길리건스. 케언즈 갤리언스 끝나는 바람에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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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공짜가 공짜 피지 안 따라오나. 갤리언스 끝나고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는 국밥 먹을 때 사람들은 피자 먹습니다. 피자 해장으로 해장으로. 어? 오브코스 페페로니 페페로니 페페로니. 아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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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. 하지마 하지마.
예, 가 앉아서 앉아서 먹지. 앉아서 앉아서. 아니, 나 앉아서 앉아서. 절로 가 절로. 와,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. 갤럭시. 나도. 시스. 난리. 우리나라는 국밥으로 해장하잖아. 호주는 진짜 우리나라는 케밥이고 햄버거 진짜 해장합니다. 마카스 왜 그랬어? 집중. 왜 섞지도 않았어? 초점을 넘겨. 진짜 왜 그러지 좀. 맛있겠다. 아니 탄맛 왜 나는 거 도대체? 다 태웠어? 일부러. 와 쓰레기다. 불닭 탄맛 끓이면 씨. 너는지 이봐. 퍼트리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. 퍼트리는 게 뭐야? 퍼트리는 거. 퍼트리는 게 뭐야? 이거 이렇게 뽀뽀하게 하는 거. 그렇게 있는 거. 그럼 섞여야지. 숟가락으로 먹어. 섞여야지. 그때 오초밀 나와서 먹어. 태양지에서 먹는 한테는 뭐 매워도 맛있다. 와 많이 했는데 매워요. 맵지던데? 선서 안녕하세요. 저희는 어제 질코비아도 술이 목사여서 본의 아니게 술을 좀 마셨습니다. 자,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지금 해장이 지금 해장을 하고 싶습니다. 여기는 해장을 한식으로 안 합니다. 저희는 해장을 뭘로 하죠? 어느 쌀국수. 쌀국수 먹으러 갑시다. 어제 술을 섞어 먹었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바로 쌀국수 먹고 리프레시 할 예정입니다. 현지 로컬들만은 쌀국수집. 니 고수 안 먹냐? 와 왜요? 아 햄버거요. 진짜 초보네. 초보야 초보. 고수가 근데 그래 맛있다 카네요. 아 연습을 해야 돼. 먹는 연습을 해야 돼. 연습? 끌어와야 돼. 그것도 법칙이가 끌어당김. 아 여기 밖에 앉아야 되는데. 자 시킬게. 네. 나는 고수 빼주세요. 응? 고수 빼주세요. 알았다. 예, 코리안도 빼달라 했어요. 어? 코리안도. We know 코리안도. No 코리안도. 아, 뺐어야지. 마사이 박치. This one is no 코리안도. No 코리안도. 형이 못 먹게 생겼나 보다. 이거 뭐예요? 어? 이거 타이 바질인가? 바질 바질. 나 안 넣어. 나 이것도 안 넣어. 레몬? 어. 라임? 넣어야 돼요? 와. 왜? 감당하기 힘들어져. 아니 난 라임 먹으면 그 음식이 배려. 이 레몬 좋아하잖아. 아니 좋아하는데 음식에는 난 레몬을 용감 못한다. 와 진짜 쌀국수 왜 먹는지 모르겠네. 아, 진짜 체프는 다르네. 쌀국수 맛있게 많은 법. 마치 한국 그 뭐야 순대국밥 뭐 가래기랑 이거 그렇게 깔아가지고. 이 뭔데? 일단 프레시 칠리 베트남 고추 존나 매운 거. 아니 존나 좀 빼달라고 그거 내가 내가 해야 돼. 약간 존대게 넣고 레몬그라스. 네. 이거는 직접 달라야 되네. 이거 약간 베트남 다대기. 아. 약간 두 개 고추 넣고. 와. 라임. 와. 와. 색감. 다르네. 자 국물 먼저. 이게 숙취의 최고제 쌀국수가. 어쨌다.
그렇게 한다. 나도 이거를 사람 넣고 넣고 그리고 한 번 더? 그거 일단 그거 정도 하려면 니는 약간 맵찔이니까 하고 다대기 두 개 넣고 두 개? 어 여기 하고 한 번 더? 아 라임 안 넣는데 라임 넣어야 돼. 아 조금만 넣으면 조금만 왜 넣어? 그러니까 라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데? 딱 밸런스가 맞다니까 이거 산미 믿어. 라임 세초 라임 세초 내 라임 넣는 거 최초다. 맞나? 절대 안 넣는다. 다 뺀다. 성장하고 있습니다. 성장 유튜버.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거든요. 숙취 때문에. 배고팠다? 와. 개맛있지? 와. 라면이랑 다르다. 게임 끝나지? 라면의 국물을, 그, 알지? 페이크다, 내가. 페이크. 그니까, 잠깐, 영화 딱 맞았을 때, 영재. 한 0.1초 이제 해장되는 것 같고 다시 아파온다 이거. 그건 술 다시 마셔야 돼. 와 근데 내 방금 느낀 게 그 라임의 조화를 좀 알겠다. 그지? 살짝 시큼한데 맛있네. 성장하고 있습니다. 성장 유튜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게 더 얼큰하게 해주고 이 친구는 역할이 뭐지? 좀 이게 모르겠어. 나도 뭐 섞이는지 모르겠어. 그 레시피는 나도 몰라. 근데 레몬그라스나 뭐 이것저것 섞여 이게 좀 새우젓 같은 느낌. 그지 그지 뭐 다대기 다대기 그냥 보통 국물에 넣어 먹어요? 아 근데 나도 이건 실패. 다음에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기회에 해. 근데 여기 다 로컬 애들이 먹는 거 보니까 확실히 알아주는 거 같아. 그래서 보통 형 이거다 이거 밤에 술을 먹어 집에 기가 전에 excuse me 완전 호주 아이가. 아니 형님 그 호주는 내가 해장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집에 귀가하기 전에 햄버거나 피자를 먹습니다. 어제도 피자 먹었고요. 그리고 이제 어제는 사실 불닭볶음면도 먹고 자그 다음에 다음날 일어났는데 해장이 안 됐어. 그때 이제 베트남 쌀국수 이런 거 먹습니다. 현재 아주 국밥집 없지? 이 맵찔이도 먹을 수 있는 베트남 페퍼. 원래 이런 날 라군 같은 데 가서 한 30분씩 싹 아 그러니까 그냥 맥주 한 잔 때리고 자야 돼. 맥주를 보통 맥주, 또 때려? 맥주 한 잔 마시면 그냥 술 깬 거 알지? 아 진짜로? 아 그거를 있나? 숙실 있나? 사우나 하고 싶다. 시원한 콜라 한 잔 먹고. 이 호주는 이 바람이 또 깨끗하다 이거. 바람이 깨끗하다고? 아니 하늘이 맑잖아 밖에. 카레가 뭐든 밖에서 먹지. 탄바람도 알고 서늘서늘한 바람에 따뜻한 국물. 또 해장을 했어. 또 다음 호주에서 먹는 게 있습니다. 바로 뭐죠? 코코넛 워터입니다. 발리에서 넘어갔죠. 코코넛 워터를 한 1리터 가량 빨아줘야 됩니다. 빨아라기보다는 앞으로 좀 16만 유튜버답게 말을 착하게 말을 다시 제 정도로 해서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. 근데 이거 수분 섭취가 진짜 그때 햄이 가르쳐줬다. 수분, 칼륨, 포타슘. 아, 거기 칼륨도 들어갔나? 아, 붓기도 싹 빠지겠네. 그래. 그러니까 코코넛 워터를 마시는 거야. 수분 충전, 알칼리. 와. 미네랄. 똑똑해. 코코넛 워터를 두 통 사서 바로 헬스 가서 알코올 쫙 빼는 겁니다. 네 코코넛 워터 초콜릿만 먹어봤냐? 왜? 그런 것도 있네. 근데 본 것 같은데. 코벨라 이게 제일 맛있네. 비싸다 이거. 맛있는 거 먹어야지. 이야 광고다. 광고 들어오겠다. 광고. 이야 이, 턱선 스테이 하이드레이트 건배 알바호. 아 진짜 코코넛 워터 입에 딱 쫙쫙 달라붙지 않냐? 뭐 본드입니까? 딱 달라붙게 본드를 넣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.
그런 루머가 있어. 진짜로? 어, 입에 짝짝 감기게. 조졌네. 완전 글루네, 글루. 글루워터네, 글루워터. 영어로 치면. 그렇다고 봐야지. 바로 또 코앞에, 이게 또 케언즈의 매력입니다. 케언즈는 다 있어. 다 있습니다. 사실상 차가 필요 없어. 차는 사치야. 차는 사치다. 하나, 둘. 아니 무슨 10km 갖고 그래 뭐 긴장을 합니까? 예? 네? 아? 아니 무슨 10km 가지고 대기 시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? 하나 하나 작은 1g까지 다 섭취하기 미쳐버리겠다. 아? 누가 뭐 스쿼트 3장 하는 줄 알겠다. 가자. 하나, 둘, 셋. 내 어깨 하는 거 좀 봐도 어깨 원터치. 원터치 레슨. 원포인트 레슨? 원터치는 뭐야? 뭐 크로스핏 보디빌딩 하나 아니면 크로스핏이랑 보디빌딩 접목하나? 약간 접목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. 바디레일만 고집하면 안 되는 거니까. 하나, 둘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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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야? 원터치였네 정말. 다섯, 보면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백패커스 차 타고 오는 건 처음이네.